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숭이 자리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원숭이띠 물병자리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입니다.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고요. 의지도 강하고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매진하는 다재다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냉정한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띠 물병자리는 사업가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실패보다 성공의 가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 물고기 자리입니다.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예요. 아름다움을 좋아하며 딱 전에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물고기 자리 자체가 예쁨을 추구하고 또 우아한 복장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는 예속이 없는 그 철학적인 면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하면 폭음도 있고 과식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감정에 잘 물들며 어떻게 하면 타인의 정감을 얻을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자, 제자는 첫 번째가 기도요. 두 번째가 영이에요. 기도와 영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세 번째, 저에 대한 통찰력, 제 자신에 대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방송할 정도 되면은 남들하고 틀리게 개성 있게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어요. 보시는 분들이 뭐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노력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오로라 공주에 가깝게 하려고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다음은 네, 원숭이띠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양자리예요. 둘도 없는 재단꾼이랍니다. 이분들은 유머도 풍부하고요. 단순히 숨김없이 재단하고 유명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은 뭐 코미디언도 있고요. 네, 개그맨도 있고요. 순수하면서도 솔직담백하기 때문에 좋은 띠라고 저는 봐요. 이분들은 총명함도 있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 수 있는 성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남들의 약점도 감춰줄 수 있고 칭찬해줄 수 있는 거. 그건 되게 제가 볼 땐 중요하다고 봐요. 이분들 띠는 제가 볼 때 정말 매력 있는 띠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 띠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예요. 사기를 친다 그러죠? 그런 교활한 거나 그런 게 조금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말이 좋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이 앞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틀린데 남들한테 유세하면서 막 나는 이렇게 있어 하고 막 자랑하는 분들 있죠. 그런 띠 같아요. 허세가 좀 있는 분들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의, 그러니까 장점이죠. 막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많이 배려하는 성격은 아주 좋은 성격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건 많이 갈구를 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닿지가 않을 때는 허탈감?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단점 같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원숭이띠의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예요.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피로가 쌓여 있고 자기 자랑을 좋아해요. 자기 자랑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욕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자랑이 저는 이 현대에 살면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쌍둥이 자리는 그 일반적인 것보다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좀 튀는 걸 좋아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총명하면서도 어떤 한편으로는 자기 개성이 있으시면서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뭐 남들 8시간 잘 거? 5시간 잘 거고 5시간 잘 거? 3시간 잘 거고 결론은 쌍둥이 자리는 노력파랍니다. 원숭이띠 개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개자리예요. 항상
자기가 개방돼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자 남을 이해하면서도 내 자신, 나를 이해 못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력도 있고 포유력도 있지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해요. 자기를 혹사시키지 마세요. 천재적인 재주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총명함과 임기응변에 영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가들한테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자리. 그다음에 원숭이띠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예요. 영원히 연구를 하거나 이런 걸 실증도 빨리 느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모든 것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거다. 아니면 자기를 비웃거나 자기한테 나쁜 소리 하는 거를 용서를 안 해요. 포옹력이 없다는 거죠. 모든 거에 민감하고 통찰력은 있지만 모든 거에 과감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나쁜 면을 안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 자체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성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외향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만의 고집과 아집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원숭이띠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원숭이 처녀자리예요. 남자는 자기를 왕자라고 생각하고요. 여자는 자기를 공주라고 생각한대요. 어떤 한편으로는 예쁜 성격이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란대요. 그러려면 제가 노력이 많아야 되겠죠. 대가성이 있는 도움을 준다는 것은 천성적으로 날카롭고 대단한 권위적인 탐욕스럽대요. 탐욕스러운 점도 많대요 이분들은.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반면에 나를 알아주기 전에 남들을 칭찬을 먼저 하세요. 처녀자리는. 왜? 나는 왕자요. 내가 공주다 보니까 나는 난데 이런 성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남들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기적이죠. 그걸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숭이띠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인데요. 상업과 예술적인 면에 고루고루 갇힌 유창한 표현력도 있고요. 이분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술적인 면도 탁월하고요. 사업적인 면도 탁월해서 이분들은 성공의 과도를 거둘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단지 너무 자만하지는 마세요. 항상 주위를 많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 원숭이띠 천칭자리는 사주 자체가 제가 볼 땐 좋아요. 청명함도 있고 명석함도 있고 투시력도 있고요. 그래서 경쟁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칭자리인 남자들은 여자한테 인기가 좋으실 거예요. 원숭이띠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정갈자리인데요. 정갈자리는 묘략과 창조력이 정비된 사람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설 자리를 알고 내가 나아갈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중심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발전이 있고 남들이 못하는 걸 두뇌가 명석하다 보니 남들이 못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 그건 아주 대단한 거라고 봐요. 예, 정갈자리인 이 사주도 제가 볼 땐 좋은 자리 같아요. 원숭이띠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인데요. 자유를 사랑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유를 사랑한다는 건 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성격인데요. 주의를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진취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좋은 건과 안 좋은 건과 겹쳐 있는데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입니다. 노력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명히 성취할 거라고 봅니다. 원숭이띠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인데요. 이분들은 질서를 되게 중요시한대요. 질서요? 질서요. 누구 말대로 뭐 신호를 잘 건넌다는 게 아니고요. 먼저 갖추고 남들을 갖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을 하시면 아마 나라가 훨씬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 사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살고 규칙을 지키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사회가 이루어지고요. 예, 외모를 중요시도 하고요. 예의를 중요시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질서를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는 원숭이띠의 별자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